아, 저는 그 전단 사육식 플랫폼에서도 홍보를 맡고 있는 청년 서포터즈입니다. 저희 그 아이스팩 재활용 해가지고 그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그런 좋은 취지가지고 하기로 봤습니다. 아이스팩을 저희가 일단 집에서 많이 갖고 있는 아이스팩을 저희가 5개 정도 갖고 오시면은 옆에 있는 옆에 김통을 교환해드리는데, 근데 갖고 오실 때 이제 일단 깨끗하게 건조만 해오시면 저희가 이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기부받은 아이스팩은 여기 그 목사골 시장의 상인회에다가 다시 드려가지고 상인회에서 다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전단 사육식 플랫폼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나 그런 거를 이제 의제화하여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론화해가지고 이제 그 의제,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. 환경 쪽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쪽이랑 이제 완도에서는 그 이제 바다 오염, 바다 쓰레기, 그거로 이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하고 있고, 다른 방면으로는 뭐 청년 일자리 쪽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또 부산에서 공무원을 해양경찰을 준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생활도 하고 이제 같이 술도 먹고 하러 갔는데,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아직까지도 젊은 세대에서는 좀 지역 감정이 저는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부산 가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사건은 이제 일단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한 편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쳐다본다던가 이제 사람들 또 그중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이제 옆 테이블에서 이제 저를 이제 따라하면서 이제 막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길 가다가 친구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친구 그 상대방 그 경상도 분들이랑 시비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. 어렸을 때부터 화순이 태어나기도 했는데 제 화순이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다른 뭐 시도 많겠지만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화순이 제일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고 그 살기 좋은 동네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서 화순 군수 제 꿈입니다. 지역민들의 살아감에 있어서 일단 뭐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일단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불편함을 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